네, 멤버들끼리 샤워 문을 열어놓고, 야, 들어간다. 준비 시작 누르면은, 그 상황에서 물 트는 순간부터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씻어야 돼요. 예. 그리고 룰이 있는 게 항상 머리와 몸에서는 향기가 나요, 샴푸. 일단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니까. 시원 씨가 정말 빛의 속도로 34초를 세운 거예요. 야, 시원하다. 야, 끝! 물 닦았을 때. 그래가지고, 너가 우승이다. 너가 최고다. 이러고 있다가, 며칠 뒤에 신동이 그 기록을 깬 거예요. 오, 어떻게? 그 기록을 어떻게 깼냐. 네. 오른손에는 샴푸를, 왼손에는 바디 샴푸를 해서 준비 시작하면 같이 막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해서 17초로 기록을 세웠던. 근데 처절하다, 이거는. 네. 근데요? 그러면 제가. 엄마, 도전이야. 아니, 저 유리 씨 믿어요. 근데 네. 얼마나 좋은 정보예요, 고급 정보예요. 그래. 와, 슈퍼주니어 멤버들끼리 빨리 씻기 대회를 해서 시원히 이겼는데 그 기록을 신동이 깼대. 끝! 얼마나 좋아. 네, 그래, 유리 씨. 멤버 얘기를 하시니까. 예. 어, 선현 씨도 샤워. 이거 무조건 맞으시겠는데요? 네, 선현 씨의 샤워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인 때 사인 100장을 CD 100장을 사인을 해야 됐어요. 예. 그래서 멤버들끼리 100장을 한꺼번에 사인을 하려면 9명이서 되게 집중해서 짜자자자 앉아가지고 분업을 타타타타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겠네. 한 명 하고 바로바로 집중해서 말 시키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근데 갑자기 이제 신인이니까 막 출신도 되게 길게 썼었어요, 100장에.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썼는데 막 쓰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서 또 멤버 한 명이 막내가 티파니한테 언니 제 머리띠 어디 갔죠? 아, 내 머리띠 어디 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안녕하세요 손시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데 티파니가 아, 네 방에 있겠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손시대 유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CD를 마지막에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귀에서 들었는지 안녕하세요 손시대 유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방에 있겠지?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귀에서 들었는지 안녕하세요 손시대 유리입니다. 열심히 하겠지? 내 머리띠 어딨지? 이거. 신동엽 선배를 위해서. 그래. 제가 저기. 드디어 나섰어. 그 옛날 애들하고 다르게. 아니, 그러니까 애들하고 다르게. 저는 이제 할머니랑 18년 동안 같이 산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방을 썼어요. 할머니랑? 할머니랑 룸메이트. 거의 룸메이트 개념으로. 친할머니와 할머니. 친할머니랑요. 할머니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할머니 말투가 많이 나오고 손짓도 많이 쓰고 그래서 당연히 막 할머니들은 그 귀가 약간 어두우시니까 이렇게 해야 알거든요. 할머니한테 안 들리시는데. 할머니. 애들이 하니까 할머니랑 막 같이 살아서 딴 애들이 뭐 고무줄하고 놀고 축구 차고 놀 때 저는 무조건 경로당 가서 할머니들이랑 화투를 쳤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또 고수도분 잘 모르세요. 계산이 어려우니까 미나토를 치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그 저랑 약간 그 앙숙 관계가 있던 백육동 타짜 할머니라고 한 분이 그분은 내가 좀 판이 딸 것 같다. 제가 판이 딸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아예 무릎 꼬맹이야 하면서 팔을 이렇게 엎어버리세요. 오~ 그리고 그 심리전이 되게 어려운 게 아예 이렇게 패를 안 보여줘도 저 사람이 뭘 들고 있을까 되게 그 궁금한데 아예 이거를 내려놔도 그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상대편은. 아이고 손목이야 그러면서 그걸 딱 내려놓으세요. 판을, 패를. 그러더니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깔린 패랑 자기 패를 이렇게 바꿔요. 그런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 할머니랑 이제 하다가 그 제가 학교에서 고1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보를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무슨 이제 87세 되셔서 호상이긴 했지만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한 10년 동안 같이 그렇게 놀았던 할머니가 놀았던 그래. 같이 지냈던 할머니가 가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수업을 자율학습을 다 때려치고 저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친할머니 아니다 근데 내 너무 친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순간부터 막 울면서 빈소를 찾아갔어요. 빈소를 찾아서 딱 들어갔는데 빈소 가자마자 제가 빵 터져버렸어요. 왜요? 영정사진이 그런 영정사진 제가 처음 봤는데 할머니가 패를 들고 아니 이런 게 인정이에요? 아니 왜냐면은
어떻게 공정한데 갑자기 제가 진짜 그 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저는요 네. 이거 김종민 씨랑 현영 씨 얘긴데요. 오, 오 좋다. 솔리테 좋다. 아니 아니 야. 근데 그 옛날 예전에 김종민 씨랑 현영 씨가 걸리셨잖아요. 파파라치 찍히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짧아요 김종민 씨가. 카메라를 부셨어요. 찍히자마자. 그래서 뺏어서? 아니, 뺏어서 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영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근데 종민 오빠 왜 부신 거예요? 아, 진짜. 그것만 안 부셨어도 돈 안 나갔을 텐데 했더니 현영 언니가, 어, 그 종민이 그거 카메라 열받아서 부신 게 아니라 필름 빼려고 부신 거야. 그거 디지털 칼만 안 돼. 야. 그래. 유리 씨, 유리 씨.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저희 엄마의 끼를 물려받았어요. 그 정도로 엄마가 굉장히 센스 있으시고 되게 귀여우신데. 어, 본인을 굉장히 격상시키네요. 아, 농담이고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귀여우시고 평소엔 애교가 많으신데 핸드폰 문자 메시지 그 기능을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문자 보냈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엄마 말이. 유리야, 밥 먹었니? 뭐 이러면서. 너무 딱딱해서 제가 엄마한테, 어, 엄마. 좀 문자 쓸 땐 킥킥이나 히히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이모티콘 같은 거 귀여운 것 좀 써봐 라고 했어요. 다음날 문자가 온 거예요 아침에. 근데 엄마가 킥킥하고 히히 같은 이모티콘을 막 붙인 거예요. 어떻게 붙였냐면 유킥, 니킥, 야킥, 홈킥, 삼킥, 삼킥, 마킥, 어킥, 나킥 이렇게 온 거예요. 글자 뒤에 다 하니까 노산 씨 어머님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저희 엄마한테는 또 친정 엄마인데요. 네. 명색이 결혼식 날 친정 신부 보내면서 웃는 여자가 우리 엄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아기가 그 노라라는 애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예. 예, 노라가 왔을 때 이제 엄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라라는 애가 왔는데 아 미국에 온 조카. 조카가 왔는데 조카가 원래 그 노래도 옛날에. 불렀던 거 있었잖아요. 예. 나리, 나리, 개나리, 그, 나비, 나비, 개나비 불렀던 거. 나비야, 나비, 이거랑 예, 개나비가 한 거 왔는데, 그, 이건 우리 엄마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파트너쉬 할머니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동원이 얘기 봐주던 할머니가 있어요. 예. 네, 왔는데, 동원이만 이쁜 거예요, 제 아들만. 아. 근데 똑같이 애가 왔는데, 일이 더 많아진 거잖아. 애기가 왔으니까, 미국에서. 영어 엄마 타러가, I wanna walk, can I put the famous? 야, 뭐하냐고, 얘가. 아따, 이, 막, 아따, 얘 왜 이랬냐. 그래.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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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아, 뭐라, 막. 그니까, 뭐때 그런디야. 그러니까 할머니, 걷고 싶대. 할머니, 워크하고 싶대, 걷고. 아유, 그래요. 예, 워크. 아, 근데 사실은. 나 날라온 김에 엄마 얘기까지 하고요. 네, 응. 엄마 얘기예요. 네, 저희 엄마 이태리에 외국 여행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이제 우아하게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태리 그 이제 관광버스 타고 가니까 화장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엄마들이니까 주로 여자들끼리 갔으니까 여자 화장실이 만 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남자 화장실에는 비어 있더라는 거지. 우리 엄마가 너무 급한데 우리 엄마가 눈치를 딱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드리는 거지. 우리 엄마가 그걸 딱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너무 급하니까 여자들 막 줄 짝 섰으니까 남자 화장실에 딱 가니까 거기서 벌써 이태리에도 윗돈을 받고 집어넣어주고 안 집어넣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들이 벌써 아는 거야. 화장실 안에 지키는 사람들도 또 한국 사람이 돈을 잘 주니까 돈 안 주고 할머니가 돈을 내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까르발